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뉴스아입니다. 초복인 오늘 부산 경남은 낮 최고기온 30도가 넘는 찜통더위를 보이면서 해수욕장에는 올 들어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개막 뒤 첫 주말을 맞은 부산 국제 모터쇼에도 수만 명의 관람객이 찾았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국제 모터쇼가 개막 첫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4년 만에 개막 소식에 전시장은 사람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관람객들은 세계 최초로 공개된 아이오닉6에 이곳저곳을 살피느라 여념없습니다. 전시 행사에 목말랐던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오늘 하루만 7만여 명이 백스코를 찾았습니다. 완성차 브랜드의 잇따른 불참으로 모터쇼 열기가 식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볼거리도 많고 우선 전기차가 너무 궁금해서 왔는데 너무 정보가 많아서 좋아요. 부산 경남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해수욕장은 피서 인파로 가득합니다. 푸른 바다는 사람 반 물관입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해운대를 찾은 관광객들은 바다와 모래를 만끽합니다. 3년 전에 다 같이 여행을 왔다가 지금 다시 온 건데 되게 뭔가 추억도 많이 생각나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해운대에만 오늘 하루 9만 8천여 명이 해수욕장을 찾았는데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인파입니다. 한편 최근 무섭게 증가하고 있는 확진자 추세에 따라 이 피서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관광지는 개인 방역수칙 준수도 꼭 당부되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